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식이섬유 덩어리는 대장 내 담즙산을 흡착해 배설한다.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려고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비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이다. 식이섬유를 좀 더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그 양이 아주 뭐 단기간이라서 많아지진 않았지만 좀 더 다양한 보이지 않던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미생물들이 보임으로써 확실히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의 건강 지수는 좋아지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내 상태가 장내 미생물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확실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비만, 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의 위험은 확실히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